글쎄요, 여행 상품을 판다는 의미가, 저는 만약에 제가 여행 상품을 판다면, 너 이거 여행 가가 아니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여행을 가. 결국 이건 또 후불제니까. 후불제면 나중에 돈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상품인데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여행을 가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역으로 아쉬울 게 없는 게 본인이 가고 싶은 여행이 있는데 그걸 더 좋은 조건으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 없는 걸, 필요 없는 여행을 누가 가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들거나 여행이 필요하게 만드는 게 먼저죠. 그렇죠? 또는 여행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여행을 다녀왔을 때 좋았던 점도 있지만 안 좋았던 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뭐 돈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는 게 그 사람도 여행 갈 준비도 안 되고 돈도 없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갈 거잖아요. 우리 버킷리스트에 하나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세계 일주나 세계 여행이잖아요. 저는 이따가도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꿈보드 쓰다가는 꼭 여행을 써요. 근데 준비는 안 해요. 돈 벌고 가겠대요. 그럼 내가 뭐라냐면 돈이 버는 게 중요해? 여행이 더 중요해? 그럼 여행이 더 중요하대. 그럼 지금 가도 되잖아. 정말 네 꿈이라면 왜 굳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만 보다 끝났거든요.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10억은 100억을 벌고 싶거든. 근데 꿈이 여행이라면 저는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사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쓰실 거예요.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리면 못 간다. 돈이 많으면 뭐해. 그때는 시간 많으면 뭐해. 지금 못 가는데. 그리고 시간 많을 때 가는 여행과 시간 없을 때 가는 여행이 감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행 갈 거는 딱 1년에 몇 번은 딱 정해놓고 일 안 잡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애가 나서 나 돈이 없어 못 가.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니까.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여행이 얼마나 필요한 거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행이 얼마나 좋은 건지만 계속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행 가고 싶으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돼요? 선생님한테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게 먼저인데 미지방기보다는 너무 자꾸 팔려고 하시니까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상품 되게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담도 없고 후불제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여행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